이젠 무서울 지경이다. 한국 라면이 해외에서 무섭게 팔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불닭에 대한 집착이 스스로 무서울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불닭볶음면은 K라면의 대표주자로 자리잡으며 수출 비중은 80%에 육박합니다.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라는 것이 실감되는데요. 해외 어딜 가나 없어서 못 판다는 이 라면을 너무 맵다며 판매를 금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덴마크인데요. 지난 6월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핵불닭볶음면 2배, 핵불닭볶음면 3배, 불닭볶음탕면 3개 제품의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매운 라면을 먹을 경우 자국민들이 식중독을 일으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덴마크의 리콜 조치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불닭볶음면은 그야말로 없어서 못 먹는 라면이었고, 불닭이 떴다 하면 3, 40분 거리를 차로 달려가거나 새벽부터 줄을 서서 구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덴마크의 불닭볶음면 리콜과 판매 금지 조치는 해외 언론들의 조롱을 이끌어낼 정도였죠. 영국 BBC는 북유럽의 강인한 이미지가 무너졌다며 덴마크의 결정을 꼬집었습니다. 미국 CNN은 라면 하나에 겁을 먹다니 놀라운 대우라며 덴마크의 불닭볶음면 금지 소식을 황당한 어조로 보도했습니다. 매운 맛을 잘 못 먹는 독일조차도 바이킹의 후예들, 매운 라면에 항복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덴마크의 조치에 의문을 드러낼 정도였습니다. 프랑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치즈와 버터의 길들여진 입맛이 드디어 한결 만난 나라며 믿고는 글을 게재했고, 호주 매체는 매운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는 나라가 행복지수 1위라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라며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덴마크의 새 슬로건이 행복한 나라, 하지만 매운 건 사양합니다 라며 라면조차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없는 나라를 비웃는 듯한 방송을 할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전 세계의 반응을 인식한 덴마크는 식약처와 삼양 측에서 보낸 캡사이신 함량 분석 결과와 의견서를 확인한 뒤 드디어 리콜 취소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기뻐하는 건 덴마크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리콜 취소 조치가 발표된 날 수많은 사람들이 매운맛의 자유를 찾았다며 거리로 몰려나왔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삼양이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항구에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꾸며진 페리가 눈에 띕니다. 배에는 바이킹의 후예를 위해 불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가 적혀있는데요. 불닭 금지 조치 해제 기념으로 열린 선상 파티에는 덴마크 인플루언서 약 100여 명이 초대됐는데 사전 모집에만 3,000명 이상이 신청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파티 당일에는 인플루언서 100여 명 외에도 코펜하겐 주민들이 현장에서 불닭볶음면을 맛볼 수 있도록 시식 행사도 열렸습니다. 길게 줄을 서서 페리로 입장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얼굴은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불닭 캐릭터를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 불닭 깃발만 봐도 숨이 넘어갑니다. 바이킹의 보물 상자에는 불닭 라면이 가득합니다. 가판에서는 덴마크 최고 셰프들이 불닭볶음면을 요리해주느라 바쁩니다. 기념 촬영을 하고 맛있게 먹는 인플루언서들, 맵부심을 더부리느라 불닭 소스를 엄청나게 넣고 인증샷을 찍기도 합니다. 맵지만 너무 맛있다고 난리난 사람들, 미리 준비되어 있는 우유도 함께 마십니다. 불닭을 먹고 불을 뿜어내는 사람들, 불닭 캐릭터와 함께 춤추고 즐거운 분위기에 닭인형은 키스까지 받는데요. 불닭 DJ의 음악에 맞춰 라면 봉지와 함께 춤을 추고 바디페인팅으로 오늘을 기념하는 사람들, 불닭볶음면이 다시 돌아온 것을 환호하며 파티가 깊어져갑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라면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를 꺼내드는 덴마크 사람들은 기쁨에 어쩔 줄을 모르는데요. 셰프들이 정성껏 요리한 불닭볶음면을 받아 새우, 소시지, 달걀, 치킨, 고수 등 마음에 드는 토핑을 가득 올려 불닭 소스를 원하는 만큼 뿌리면 멋진 요리가 완성됩니다. 맵지만 너무 맛있다는 인플루언서들, 매운맛이 에너지를 주는 걸까요? 가뜩이나 핵인싸들만 모인 자리지만 마치 에너지 음료라도 마신 듯 미친 듯한 에너지로 충전되어 격렬하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보물함에는 불닭볶음면이 한가득 있고 아이스크림 불닭, 불닭 오믈렛, 매운맛 칵테일 등 독특한 요리들이 사람들을 맞아줍니다. 뷔페 상차림에는 매운맛을 중화시켜줄 각종 토핑들과 음료수도 가득합니다. 토핑을 가득 담아 비빔국수로 먹어본 사람들은 어떤 음식과 곁들여 먹어도 맛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 파티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불닭 캐릭터를 응원하고 흥겹게 춤을 추기도 하죠. 이를 취재하러 나온 로이터 기자까지 결국 불닭과 하나 되어 동화되고 마는데요. 그래도 취재는 제대로 해간 것 같습니다. 불닭과 함께 흥겨운 분위기가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전해집니다. These ramen noodles from South Korea had been banned in Denmark until recently for being too spicy. It is a lot spicier than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But they're back after the Danish regulator partly reversed its decision.
To celebrate, Samyang, the noodle's worldwide seller, served up the fiery dish to fans and paid influencers on this boat in Copenhagen's harbor. In June, stores removed three Bulldog Instant Ramen products after the 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 found their high capsaicin level posed a serious health risk. It has said that compound, found in chilies, creates a burning sensation and can cause intoxication, nausea, high blood pressure, and vomiting when ingested in high quantities. At the time, it said the warning was aimed specifically at youngsters who challenge each other on social media to eat the spicy ramen, as well as vulnerable adults. But Samyang fought the ban. 한 달 만에 되찾은 불닭의 자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한국 라면을 한 달 동안 못 먹게 금지했다고 이렇게까지 좋아할 리는가 싶지만 이번 영상을 볼 때 얼마나 한국 음식 사랑이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해외에서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환호가 최고조에 달하는 요즘 한국에 퍼지고 있는 충격적인 영상과 사진들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면 온천장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고 빗살에 종이를 바른 문은 있으나마나합니다. 외벽은 파이고 갈라져 곧 붕괴될 듯 위험해 보이는 가운데 작은 태극기 하나가 유독 눈에 띄는데요. 충격적이게도 해당 집에 거주하는 90대 중반의 노인은 6.25 한국전에 참전한 참전용사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던 날부터 정전까지 수없이 많은 전투에 참전한 한국전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의 삶은 심각하게 그치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 내내 곰팡이가 더 심하게 핀 집안에서는 심한 악취가 났으며 겨울에는 종이문으로 바람을 막을 수 없어 동상에 걸릴 듯한 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의 처참한 몸 상태였는데요. 한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잡았던 손은 현재 절단이 되어 숟가락을 쥐거나 펜을 드는 정도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참혹한 삶을 뒤로하고 밖에 나와 지금의 대한민국을 볼 때면 한국전에 참전한 것이 여전히 자랑스러우며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최근 이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는 한국전 영웅들의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열악한 환경들 모두가 6.25 참전 용사들의 실거주지이며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한 국내 기업이 즉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인프레쉬. 이 기업은 앞서 언급한 최원규 참전 용사에게 가장 힘든 부분인 곰팡이 제거를 위해 벽지 및 장판 제시공을 지원함과 더불어 그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참전 용사는 뒤늦게나마 자신에게 보답하겠다고 찾아온 한국 기업을 향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이 모습은 많은 이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또한 인프레쉬는 피부암에 걸렸으나 치치조차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참전 용사를 위해 화장실 개선을 지원하고 생활고를 겪는 참전 용사에게 전자제품과 전기요금 지원을 하였으며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가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외신들이 앞다퉈 인프레쉬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70여 년 전의 역사를 잊지 않는 국가, 기적의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기업의 행보에 전 세계가 극찬을 보내며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고 역사를 알리기 위한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인프레쉬는 최근 6.25 한국 전쟁 당시 참전 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명 태극기 키링을 공개했습니다. 실제 해당 태극기는 경주 합도병 뒤 생사가 오가는 전쟁에 출정하기 전 의지를 새긴 것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17색 붉은 피 오직 조국에 든 굳건한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레쉬는 그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디테일한 서명을 구현한 이 키링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과 더불어 역사를 알리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차키, 휴대폰, 가방 등 많은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수익금 일부가 6.25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되며 기업명이 아니라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하니 더욱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여전히 생활고를 겪고 계신 참전 용사분들이 많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의 삶이 개선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